안녕하세요. 확신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네이버 금융을 통해서 KSS 회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 요거 오늘 11월 22일 4일 날짜는 마이너스 3.69% 떨어졌네. 근데 뭐안 샀네, 못 샀네. 외국인은 7%, 이렇게 시총은 2,400억, 외국인은 7%, 그렇지. 동종업계 PER은 599에서 와 마이너스 638. 마이너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다로 소문 났다는 퍼네요. 자, 10년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돼. 우상향 맞지? 이까지 우상향 맞잖아. 이어서 잠깐 한 2년간 죽었지만 또 우상향이라고 봐야 되나?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뉴스는 이런 식으로 뉴스가 코로나 여파에도 3분기 실적 양호 12억 129억 전년보다 10% 증가. BGN 그룹과 운송 계약 연장 620억 규모 매각 STX KSS 해운 2파전 이렇게 나오고 괜찮다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종합정보에서 요거는 나중에 보고 요것도 나중에 보고 자, 바로 들어가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 보면은 52주 최고치가 신고점이 12,050원 찍었어요. 액면가 시가총액 전일보다는 3.83% 수익 났고 1년 성장률이 42%, 6개월 성장이 43%, 3개월은 30%, 1개월은 13% 이런 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쫙 코스피 대비 운수창고 대비 거래량 박종규 외 11인이 KSS 해운 사내근로와 VIP 자산 VIP 자산 운영이면 최준철 대표인가? 기억이 안 난다. 6.71 이런 식으로 자, 동사는 69년에 설립하여서 배당금 꼬박꼬박 주고 20년간 그리고 전문 경영인 체제 그리고 같이 살고 같이 잘 살자 그리고 그배 운반이 가스류와 케미컬류 요런 식으로 그리고 LNG 요렇게 딱 하기 때문에 석유를 운반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괜찮다. 석유화학 제품 운송 서비스를 시작으로서 지금은 액화가스화물 LPG나 그리고 이제 가스 케미칼 케미칼류 매출 이렇게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다. 연간 매출을 봅시다. 15년부터 자 매출 1,400억, 1,400억, 1,700억, 2,000억, 2,300억. 오라 이마 올랐나? 영업이익 290억, 300억, 400억, 470억, 500억 계속 증가하고 있죠. 영업이익률이. 그럼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20%에서 23%, 25%, 23%, 22%. 그러니까 이거는 운반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름값밖에 안 들어가는 거야. 운전만 하면 되잖아. 기존에 운전하던 사람이 운전하고. 멋진 거지. 순이익률도 거의 16%, 9%, 10%에 가까운 순이익률. ROE도 5%, 10%, 8%, 8%. 부채율이 150%에서 170%, 297%, 261%, 230%, 지금 260, 250% 정도 될 거거든요. 유보율은 한 2200%. 이게 부채율이 이런 회사, 선주 회사들은 부채율이 높은 이유가 400%까지만 해도 SPC에서 배를, 자금을 대주기 때문에 400% 정도까지를 양호한 걸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없다. 배당금은 12%, 29%, 순이익에 20%, 24%, 26%를 배당금으로 주고 있어서 270원, 230원, 이런 식으로 배당금을 받고 있었다. 이것도 좋는 걸 알고 있는데 왜안 적혀있지? 자. 이렇게 볼수 있다. 당기 순이익도 230억. 거의 매출이 10% 정도를 당기 순이익으로 땡겨가고 있어. 매출에. 10% 가까이. 10% 가까이. 2,300억에 235억이죠. 근데 지금 봐봐. 영업이익이 500억인데, 지금 시총이, 뭐야, 2,400밖에 안 돼. 2,400 나누기 500억 하면 4. 멀티플 4밖에 안 돼. PER 4밖에 안 돼. 그냥 EPS PER로 하면은 10 정도 나오는데, 7 나오네. 2010년은 한10 나와요, 10. 조금 더 지금 시장에서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거 분기로 한번 볼까, 분기로. 봐봐, 10, 이거, 이게 없네. 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120억, 120억 꼬박 나온다니까. 순이익도. 설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영업활동 현금으로서 계속 쌓이고 있고, 투자는 계속하고 있고, 설비 증가는, 캐펙스는 설비 증가하는 거. 자, 여기, 이게, 억으로 읽어야 되나? 이걸 퍼센트로 읽어야 되는지 애매하지만 억으로 읽고 싶은데 214억 이자 발생 부채가 6,200억, 6,900억, 6,900억 이렇게 높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배이기 때문에 배의 자산이 1조 천인데 이자 다 이자지 그게 이자를 내야지
그거 렌트 렌트라 보면 리스 리스라 보면 돼. 리스라서 이자 발생 부채가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영업 이익률이 23% 순익률이 12% 대단하다 대단하다. 자본 유보율이 2200%. 그래서 PBR이 0점대. PBR이 0점 한 5, 6 되겠다. 6 정도 되겠다. 대박이다. PBR이 1만 돼도 만원 투자하면 만원 돌려받는데, 0.6이면 만원 투자했는데 회사가 부도나도 만원더 가져가라, 아니면 5천 원더 가져가라 이렇게 할수 있는, 더 파란데 더 많이 나오는, 시총보다 더 많이 나오는, 지금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지금 회사를 정리해도 그 수치가 PBR 수치. 기업 개요. 자, 상장일은 2007년 10월 26일 날. 자, 대표이사 이대성. 대표이사와 대주주는 달라요. 여긴 전문 경영인 체제. 여긴 보면 대표 행복 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우수 환경 부장관상, 고용부 잡플래닛 선정 워라벨 우수 기업 수상.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워라벨. 그러니까 여기는 회사가 일할 맛이 나는 회사란 말이지. 자, 가스니 86%, 케미칼이 13%. 여기 보면은 평균 건속 연수가 5년 3개월인데, 여기 보면은 배 운반선이 있고, 육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육지에서 일하는 여자분들이 있고, 육지에서 일하는 여자와 육지에서 일하는 남자는 앞 시간에 전자공시 그 재무 주석에 보면 나오지만 한 10년 이상 돼, 12년 정도. 근데 배에서 일하신 분들이 한 3년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평균 5년 되는 건데, 배에서 일하신 분들은 육지를 밟고 싶은 마음이라서 원양어선을 타는 걸어 가서 오래 일 못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큰 의미 없다. 5년이 아니다. 실제 이건 5년이라고 보면 안될것 같다. 자, 변동수는 처음에 무상증자 한번 하고 그러고는 16년 이후로는 주식 변동이 없다. 자, 또 재무분석 차트만 볼게. 차트만 딱 19년, 19년까지 볼거 없고, 이거는 최근 잘 나왔으니까 최근 거를. 자, 매출액 520억 중에 단기 영업이익 120억, 단기 순이익 67억, 이익률 23%, 19%, 23%. 여기 있잖아. 수출. 수출이 거의 다 차지한다, 수출이. 매출 증가율도 계속 증가. 매출 증가율은 여기 잠깐 떨어지고. 자, 매출 증가율이 뚝 떨어졌네. 영업이익률은 증가하고 있고, 순이익률은 증가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볼수 있다. 재무상태표. 부채 비율, 부채 총계, 자산이 그쭉 유지되고 있고, 자산 1조, 자산 1조에 시총 2천억인데, 자산 1조야. 배가 겁나 많단 말이지. 부채 총계가 7,300억, 부채 비율이 250%, 230%, 250%, 400%만 돼도 그거 나온다. 배를 그 대신 살수 있는 그거 SPC에서 돈을 지원해준다. 총 자산 증가율이 0.96, 유동자산 이런 식으로 볼수 있다. 기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여기서 볼수 있는 거는 기타 비유동 자산. 어디노? 뭐야, 이 부채, 자본금. 자본금 말고 기타 유동 부채. 덩어리 큰게안 보인다. 자, 덩어리 큰게안 보이면 넘어가야지. 어제 매각 자산 8천억에 있는 비유동 매각 예정 처분 자산. 요걸 눌러 보면은 비유동 자산이에요. 비유동 자산. 이거 움직이지 않는 자산. 이게 단위가 억 단위가 9,700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유동 자산. 움직이지 않는 자산. 배가 9,700억이라 보면 되지. 건물하고 배. 유형 자산 볼까? 유형 자산. 설비 자산. 설비 자산이라는 거는 배 회사에 설비가 뭐 들어가 있어? 배를 설비라 칭했겠지. 배. 이건 선박. 얘네 선박 9,155억. 선박이 9,500억. 9,155. 이런 식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재무제표를 한번 다 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한눈에 들어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PBR, 요거는 단기 순이익, 캐펙스. 아, 캐펙스가 억으로 하네. 그거 설비 증설, 자, 뭐 증설, 설비 증설 막 이런 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09억, 캐펙스가 214억, 단기 순이익이 67억. 지금 주가는 7,840원. 이런 거 2020년 주가가 7,840원이라고 최저치란 말인가 모르겠다. 자, 투자 지표 수익성. 이거는 옛날 건볼거 없어요. 최근 게 지금 막막 나가기 때문에 최근 분류로 해야 돼. 매출액이 영업이익인가,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은 원가 뺏는 이익률이야. 와, 그러니까 원가가 한 72%밖에 안 되는 게 76%, 70%.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배달만 하니까 원가가 안 들어가는 거지. 기름만 쓰면 되잖아. 배하고 기름만 있으면 되잖아. 운전수. 사람이 신나. 기계가 쉬지. 영업이익률이 23%.
와, 순이익률이 12%, 5%, 15%, 12%, 5%. 에비타 마진율 43%. 왜 이렇게 높아? 낮아야 되는데. 아, EV 에비타 해야지 낮죠. ROE가 9%. 만원 투자하면 9% 남는단 말이에요. 8%. ROE, R로 시작하는 건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I로, P로 시작하는 건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낮다. 자, 그러면 EPS는 점차 증가되는지 한번 볼게요. 15년대 990원, 16년대 570원, 17년대에는 1100원, 18년대에 890원, 19년대에 1000원. 원래는 얼마랑공? 원래는 한번 보자. EPS 더하면 400, 아, 1000원 안 되겠네. 하여튼간에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다. 배당률은, 배당금은 270원. 이거는 연간을 해야지. 작년, 옛날 걸볼수 있으니까. 배당금은 150원, 아니다. 130원, 170원, 230원. 이때 안 줬네. 270원. 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기록이 안된것 같아요. 빼먹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자, 성장성. 순이익 증가율. 이렇게 쭉 매출 증가율 이런 걸 보는 거고, 안정성, 부채 비율과 유동부채 비율.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비유동부채는 1년 이상 지나서 갚아야 될 부채. 이런 것들 이렇게 고르게 쭉 연결되잖아. 이게 안 보이나? 자, 봐봐라. 이렇게 부채 비율이 이런데, 유동부채는 꾸준히 수평, 비유동부채도 증가하고 증가하지 않고 그냥 쭉 유지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이자 발생 부채가 이만큼 있는데, 거기서 순부채가 저렇게 돼 있고, 이자 보상 비율은 뭐야? 3.3배. 이렇게 돼 있네. 활동성. 활동. 재고 자산 회전율,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총 자산 회전율이 저렇게 되고, 매출 채권 회전율이 7.3회. 매출 채권을 발급하면은 7분 만에 돈이 들어온단 말인가? 재고 자산 회전율도 7분 만에. 근데 얘들 재고는 기름, 윤활유 이런 것밖에 없어. 배 운반해서 돈 버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재고는 의미 없어. 얘들 매출 채권 회전율 요게 좀 중요하겠네. 여기 얘들은 매출 채권 한 그래도 20일 안에 매출 채권 일해 준게 돈이 들어온단 말이야. 20일, 16일, 13일, 뭐 13일, 9일, 12일. 와, 좋다. 재고 자산 회전율은 재고는 뭐 기름 그거니까 15일. 이것도 엄청나다. 매입 채무 외상값도 12일 만에 녹색. 캐시 사이클 돈이 보라색이니까 거의 20일 안에 왔다 갔다 한다. 괜찮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컨센서스는 안 나오니까 제끼고, 업종 분석. 업종 분석. 와, 엔텍, 대한해운, 펜오션 있네. 요거 해볼까? 해운업. 자, KSS 해운. 시가총액 2천억, 와, 엔텍 2천억. 와, 엔텍이 배도 4척 있거든. 배가 5척. 얘들은 탱커선. 유조선 쪽인데. 탱커선인데, 요 해운으로 같이 들어왔어요. 얘들은, 와, 엔텍은 배도 하고, 환경 그 뭐고, 그거. 폐기물 처리도 해요. 같이 해요. 골프장도 있고, 시멘트 회사도 있고, 요 시총은 비슷하니까 같이 나는 거예요. 대운해운은 4배짜리, 펜오션은 10배. 자, 그러면은 시가총액의 영업이 500억, 매출액은 2000억, 와이엔텍은 900억. 요거는 배가 4척밖에 없으니까. 대한해운은 5배였으니까 1조 갖는 거 맞고, 이거는 10배니까 2조 갖는 거 맞고, 그럼 영업이익은 500억 낼 때, 와이엔텍은 200억. 대단하네, 임마. 두 배니까 500 비슷하겠네, 맞지? 대한해운 말고, 대한해운. 여기는 500억 낼 때, 5천억 내야 되는데, 5배 내야 되는데, 2,500억 내야 되는데, 1,200억밖에 안 내고, 여기는 500억 낼 때, 2천억밖에 못 낸다. 의외로 여기가 실속이 좋다라고 보면 되겠죠, 맞지? 실속이 좋잖아. 그럼 여기 이익률을 보면 돼, 22%. 이거는 26%, 이거는 폐기물 주가 있어가지고, 그거에서 많이 망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만이 안 돼. 그리고 대한해운 12%, 5%, 8%. 이게 정상인 거지. 운반주는 이게 정상인데, 얘들은 특화된 것들, 액화천연가스와 케미컬유, 이런 것들, LNG,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맛집만 이렇게 공략한다고 봐야 되지. 순이익률도 10%. 아, 얘 좋다. 부채율이 230%. 이봐. 펜오션 50%밖에 안 돼. 테크놀로지수 100%, 대한해운 270%, 이런 식으로 PR 7, 10, 지금 11, 지금 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괜찮네. KSS 해운 괜찮다, 맞죠? 괜찮다. 자, 분기 안 볼까? 분기 안 나오네. 섹터 분석. 자, 주가 수익률.
KSS 회원 48%할때 운송이 마이너스 30할때 KSS 회원은 48%. PER이 평균 7.7배인데 운송은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네. PBR도 0점대고 매출 증가율. 자, 다시 지분 현황 하고 마무리 짚시다. 최대 주주는 박정규, KSS 해운, 바른경제동인회, 이게 뭐야? 요렇게 딱 있다. 박정규 30만 주 팔았네. 19년 3월에. 이렇게. KSS 우리 사주 만 원에 0, 10, 얼마야 이거? 3천만 원 팔았네. VIP 자산 운영에서 계속 사다가 여기서 조금 조금씩 팔고 좀 사고 계속 최근에 있었던 거고요. 11월 5일까지 계속 장내 매수, 장내 매수. 그 0.25, 2,500만 치, 200만 원 치, 뭐 이런 식으로. 0, 마이너스 3, 어, 재밌겠네. 9,500원에 들어갔네, 얘들. 9,000, 이런 식으로. 10% 이상 주주. 우리 사주와 5% 이상은 VIP 자산 운용. VIP 자산 운용 최준철 대표 아니야? 맞지? 자, 이렇게 다 봤다. 여기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배당금이 20년간 꼬박 나왔다 그러고, 배당금을, 그리고 전문 경영인 체제고, 오너가 경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 직원들도 같이 잘 살자. 우리 사주조합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알짜배기. 이렇게 배들도 계속해서 계속 굴리면서 LNG, LPG, 그리고 케미컬유를 아시아, 일본,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멀리는 캐나다까지 움직이면서 이렇게 계속 배달. 95%의 배 운행률을 보이면서 배가 쉬는 날이 없이 계속, 그리고 용선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 볼수 있죠. 자, 그럼 마무리 짓게요. 자, 요거 이제 마무리 빠르게 지어보면은 다시 한번 요걸 눌러서 매출액이 점점 증가. 분기별로 봐도 점점 16년 9월 달도 증가했는데 9월에 기억이 안 나네. 영업이익률을 봐야 돼요. 24%, 20%, 25%, 19%, 23%. 이때가 코로나란 말이에요. 코로나. 코로나인데도 LPG 매출은 중동에서나 미국에서나 이렇게 미국이란다. 이게 수요가 코로나가 그거 중국에서 발생됐지만 중국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를 극복했다고 막 경제를 막 돌리고 있거든. 인도하고 막 돌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료들 그런 것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순이익률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20%. 순이익률은 10% 10% 잡자. 그리고 ROE가 한9%. PBR이 0.6%. 와, 장난 아니다. 유보율이 2200%. 유보율은 내 자본의 22배를 쌓아뒀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발생할 수 있게, 대처할 수 있게. 그리고 배당금이 한 270원 정도. 3% 정도의 배당금이 주는, 요렇게 되어 있는. 시총은 2516억. 지금 영업이익이 요것만 해도 400, 300억. 250억이잖아. 250억, 240억. 240억 곱하기 2는 480억, 4,800억, 한 5,000억은 돼야 되는데, 2,000억. 아직까지 성장성이 너무, 아니, 많이 남았다. 이걸 샀어야 되는데, 이걸 안 샀지. 자, 요건 아까 HMM과 펜오션, 대한해운, 와이엔텍 또 비교해 본 건데, 다른 회사들과 비교하더라도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나오네. ROE 나오고, 아, PER, PER, 다른 걸, 대한해운도 PER이 15, 펜오션도 16, 와이엔텍은 이게 그 뭐고 폐기물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이걸 요렇게, 요것만 해석하면 안 돼요. 요런 거 봤을 때, KSS 해운은 아직까지 더클 여력도 크다. 시총도 2,500밖에 안 되고, 여긴 10배나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이렇게, 매출액 500억, 여기는 10배니까 뭐 6,000억, 맞죠? 그건 맞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에서는 엄청나다. 영업이익률이 여기 10%밖에 안 되잖아, 10%. 여기는 20% 가까이 된다니까. 5, 20이니까 20% 가까이 되잖아. 여기는 6일은 6, 10%도 안 되지. 9% 정도 되겠네. 여기는 영업이익률이 뭐 10%도 안 되겠네, 맞지? 10점 몇 프로 되겠네. 이렇게 볼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다라면, 자, 이게 저또 이제 글자 공부를 해, 숫자 공부를 해야죠. 숫자 공부. 1에서 10까지 저만의 기준으로 5가 기본이고, 모르는 숫자는 5로 할 거고, 나쁜 거는 1, 높은 거는 10 가까이 받은 점수는 거의 없어요. 자, 가지고 싶은가? 8점. 이런 회사는 저는 가지고 싶습니다. 왜 가지고 싶었냐면은, 뭐, 그거잖아. 우리 사주 조합 있고,
그리고 전문 경영인 체제고 배당 꼬박 줬고 50몇 년간 그렇게 꾸준히 잘 이뤄졌고 그리고 알짜배기 노선으로 쭉 해왔고 배달만 해주면 되니 영업이익이 빠방하니 잘 나오잖아. 배도 잘 사고 있고 그러고 좋다. 돈잘벌것 같냐? 돈을 막 폭발적으로 많이 벌고 이런 건 아니지만 꾸준히 벌것 같다. 꾸준히 벌것 같다. 꾸준히 계속 갔다가지. 같아요. 꾸준히 볼것 같아요. 지금인가? 지금 퍼가 낮다. 싸다. PR이 싸다. 퍼가 6이다. 퍼가 한 10. 시총이 너무 낮다. 시총이 낮다. 그래서 지금이다. 지금인가? 퍼가 10인데 여기까지. 자, 지금이다에 7. 싸냐? 싸다. 경영자가 전문 경영인 체제니까 8점 줬다. 걱정 안 하겠나? 이런 건 걱정 없지. 8. 와, 이 너무 좋은 거 아이가? 내가 이거 따로 계산했는데, 가지고 싶은 거, 8, 14, 21, 30, 38, 46. 46 났다. 환장하겠네. 셀트리온보다 더 높다. 위험한가? 이건 언제인지 맞겠어.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다. 자식에게, 이런 건 자식에게 줘도 되지. 무엇으로 돈 버나? LPG. 운임. 운임. 그리고, 이것도 뭐고 케미컬 컬유 운임 그리고 LNG 운임으로 돈 번다. 멋지잖아. 배만 많으면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속 경제 활동은 계속 이루어지니까. 자, 다시 한번 가지고 싶은 거에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더 보강하면은 이런 식으로 배가 그렇다고 VLGC급이라고 하는 초대형 선박 길이 한 200m짜리 그거를 전 세계 무슨 어디 조선소가 그 조선업체가 선주업체가 이렇게 뭐야 배를 나 요번에 10대 살래 100대 살래 자동차처럼 사는 게 아니라고 기차처럼 사는 게 아니라고 왜? 얼마 비싼데 그게 수지 타산이 맞아야지 그 수천억짜리 수백억짜리 사가지고 그게 원가 뽑으려 그러면 돈 얼마 나와야 되고 그런 걸다 계산했었기 때문에 지금 딱 지금 정도의 물동량에 딱돼 있는 이 상황에서 다른 돈 많은 졸부가 침투한다 하더라도 정말 손해를 감수하고 침투해야 된다. 맞잖아. 그러니까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혜자가 좀 혜자 아닌 혜자라고 볼수 있고 시장이 딱 한정적이니까 그런 거 있고. 그리고 배의 물동량이 전 세계 물동량의 99.3%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 물동량의 99.7이지. 비행기가 0.3%. 돈은 꾸준히 이거는 뭐 꾸준히 돈을 이렇게 계속 벌어갈 것 같은 그 환경이 계속 운임만 해주고 계속 배달만 해주고 하니까 지금인가에 대해서는 PER 영업이익률이 20%에 그거 뭐고 순이익률이 10% 매출에 그러고 PBR 0.6이야 거기에 유보율도 2200%나 되고 ROE도 한10 정도 나오고 이게 뭐야? 꾸준히 이렇게 꼬박 나오는 거야, 꼬박. 지금 또 용선료도 올라가고 있어. 왜? 배는 한정적이고, 지금 코로나라고 우리나라나 이런 데는 돌아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조금 힘들거든. 그런 가운데서 배가 없어서 못한다. 또 LNG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세대 연료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옵션이 또 작용될 수 있고. 싸냐? 지금 영업이익률이 영업액이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영업 그 뭐, 시총이 2천억밖에 안 돼. 그것만 하더라도 PER이 너무 낮고 지금 그냥 계산되는 PER은 한10 정도 나오지만 이 정도로는 10을 정상가로는 할수 있지만 영업 이익 매출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평가다라고 볼수 있다. 경영자는 전문 경영이라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오너가 경영 안 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장단점은 있지만 이렇게 전문 경영인 체제로 딱 같이 벌고 같이 잘 살자. 이런 개념 너무 좋다. 걱정 안 하겠냐? 이런 회사는 해적에게 납치당하고 이런 거 아니고 해서는 걱정할 게 없다라고 볼수 있고 어떻게든지 또 이제 살아갈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산했고 위험한가에 대해서는 해적에게 납치당하는 거 말고는 변수가 태풍에 그큰 배가 뒤집어지겠나? 좌초되고 이런 거 아니고서는 뭐 그런 거 아니고서는 뭐 고장 나는 거는 고치면 되는 기고 좌초돼 가지고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문제 없지 싶은데 그런 것들 있다. 부채율 260%는 원래 이런 거는 빌려서 하는 배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부채는 나온다고 본다. 자식에게 배가 계속 많으면은 자식에게 이렇게 이제
그게 좋은 회사들은 자식에게 충분히 물려줄 수도 있다. 계속 이렇게 회사들한테 잘하고 사람들한테 잘하고 이제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회사들한테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 무엇으로 돌보는 거는 LNG 운임, 케미컬 운임, LPG 운임, LPG 쪽 가스 쪽 운임이 한 86%를 차지하고 케미컬이 한 16%를 차지하는데 80, 한 10%대를 차지하는데 케미컬이 나중에는 아모니아나 이런 수소나 이런 것들이 또돼 가지고 조금 더 수소는 배달 뭐 하겠지만 아모니아나 이런 다른 것들을 또 배를 사 가지고 배달할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수익이 또더 플러스 알파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